울산시는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울산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대한민국 대 볼리비아 친선 경기가 3월 22일 오후 8시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울산도서관이 3월 19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에서 공공도서관 협의회 울산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울산시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2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울산관광 전문가이드 양성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울산방송 뉴스 최민섭입니다. 울산시는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울산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대구 사우나 화재 등 대형 화재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대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비롯해 학교와 공공기관은 물론 요양병원 및 장애인 시설 등이 대피훈련 대상이 됩니다. 구군별로 다중이용시설 1개 소를 선정해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기동훈련이 소방서별로 1개 구간을 선정해 화재 대피훈련과 연계해 실시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실제 기동훈련을 하는 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은 긴급 차량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KB 하나은행 조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가 3월 22일 오후 8시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대 볼리비아 친선 경기는 지난 2017년 11월에 세르비아전에 이어 16개월 만입니다. 울산시는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우리시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민 참여 홍보와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대 4만여 명의 관중들이 움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를 경기 당일 오후 11시까지 운행하고 임시 경유내계 노선을 추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경기장 주변 주차장 외에 추가로 인근 학교 등 임시 주차장 5개소, 천면을 확보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 당일 주차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정체를 감안해 일찍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도서관이 3월 19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에서 공공도서관협의회 울산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울산도서관을 비롯해 관내 19개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주요 업무 계획의 공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19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당부와 기타 지역 내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울산도서관 개관 후 네 번째 총회로 정기적인 회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내 도서관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2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울산관광 전문가이드 양성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관광 전문가이드 양성과정은 국내 여행사 소속 유자격 가이드로 해외 관광객에게 울산 관광뿐 아니라 문화, 역사, 생태 등을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울산의 역사와 문화, 현장 답사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해 울산 관광 전문가이드로서의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관광 전문가이드 양성교육을 통해 울산을 바로 알고 해설하는 가이드가 늘어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울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켜 울산 관광 상품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공격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울산관광 전문 가이드 66명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